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되면서 북한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군 내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니 6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문재인 치하에서 우리 군이 그야말로 군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성, 전투력 모두 상실했다. 사기도 떨어졌다. 그런데 참다운 군인 출신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다시 아주 야성이 강한 군대, 싸우는 군대, 싸우면 이기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군 수뇌부도 술렁술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편하고 전투 훈련하지 않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또 북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이런 아주 강골 군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2010년대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북한 도발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에 북한이 서울에 포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하니까 그때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 이 뭔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북한은 전면전으로 확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확전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줘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응징하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해서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는 군, 그동안 우리가 질질 끌어다니는 군, 이렇게 김관진 장관이 강한 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의 일입니다. 북의 지대 도발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우리 군은 북지역으로 155mm 자주포 29발을 동시에 사격했습니다. 자, 북한은 협상을 먼저 제안해왔습니다. 그해 8월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 협상 경험이 전무한 김관진 그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맞상대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복만 입었지 뿌리는 북한 노동당에 있는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협상 과정에서 황병서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려는 잠시뿐이었고 북측 환병서는 우리 측 대표였던 김관진 전 장관을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초조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협상에서 북한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이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김관진 장관이 아주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원점까지 타격해야 된다. 원점까지. 그리고 지휘부까지 타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항상 김관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훈련을 할 때도 표적에 김관진 얼굴을 두고 사격한다든지 또 이게 총 가지고 총검술을 할 때도 그 표적에다가 김관진 몸을 그려놔놓고 사진 찍어놔놓고 거기다가 총검술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김관진 장관은 그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2010년도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김관진 장관의 이런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고 그렇게 따라했더니 그야말로 북한이 순순하게 따라왔다는 겁니다. 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장관 지휘 1위 서신 1호는 자, 이 노량진 해전에 임하면서 이수신 장군이 쓴 차수 약제 사적 무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김관진 장관은 전 국방부 장관은 적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다. 자, 김관진 전 장관과 이수신 장군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파직됐지만 화려하게 부활한 점이 닮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날 김관진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자,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대통령 직속위원입니다. 대개 대통령 직속위원 중에서도 대통령이 뭐 위원장을 맡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건 국방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자, 우리 군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
제2의 창군하겠다 하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고 거기에 적임자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인이 바로 우리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북한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이 야당에 있으면 거기다 눈치 보고 또 여러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당하고 저기도 당하는데 그런데 꿋꿋하게 나는 나라를 국민을 조국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면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고 나중에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우위적 지위를 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 싫어하고 북한이 두려워하니까 자 문재인은 제일 미워했던 게 바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출범 직후에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 살인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수사받고 구속됐습니다. 그 전에 뭐 사드 추가 배치다 그리고 기무사 사찰이다 그리고 그 국군 기무사의 개업문건이다 이런 걸 탈탈 털어가지고 김관진을 엮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살인부 정치 댓글 자 이거는 북한에서 우리 쪽에 공격을 해오는 사이버 공격을 해옵니다. 거기에 맞대응 해가지고 우리도 방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 용어가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정치 댓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문재인이 김정은의 하수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김정은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김정은이가 존경한다는 자 신정복을 존경한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싫어한다는 김관진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쏘았다 하는 점에서 보면 문재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6년째 재판 중입니다. 기획수사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 살인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에 전직 사이버 살인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8월에서 9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사이버 살인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왜 축소 수사를 했나 따졌다고 합니다.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서 무단으로 일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며칠 전, 극단적인 선택이 2018년 12월 7일입니다. 측근들에게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서 불라고 해서 불 거 없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들었냐, 확 활복 자살이라도 해버릴까라고 하소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을 잡기 위해서 온만 사람들 다 건드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지금 역시 재판 중이지만 이런 재판 중에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수신을 기용하듯이 자 다시 백의종군 다녀 이수신을 기용하듯이 나라가 어렵고 국방이 힘드니까 다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은 지난 5월 11일 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를 마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찾아주실지 정말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강군,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진짜 군인의 화려한 부활이어서 자 북한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고 우리 군도 사실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군 혁신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든든하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